이번에는 네? 2024년도 24년도 좀 아플 수 있는 띠 있어요 혹시? 아프다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보다 이제 띠마다 좀 자기가 안 좋은 게 있거든. 자기 띠만 무슨 띠는 뭐 어디가 안 좋고 응? 만약에 이제 범띠 토끼띠를 따지면 이런 사람들은 간이 안 간장이 안 좋아. 간장 담 담 그러니까 이 쓸개나 그런 쪽으로 많이 안 좋아. 특히 토끼띠 같은 경우 응? 그러니까 그런 데를 이제 내년에는 이제 나 55살이 넘어갔다 응? 이제 그런 사람들은 좀 건강을 체크할 때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어. 그리고 만약에 뱀띠하고 말띠다 그러니까 이 심장이 안 좋다면 심장 그래서 이제 심장이 안 좋으면 어때? 이 혈 오장육부가 안 좋잖아 자꾸 응? 그러면서 눈 간 그리고 장 관리를 많이 잘 해줘야 돼. 그래야지 요런 사람들 내년에 이제 좀 그런 쪽으로 다 조금 안 좋고 이제 또 이제 따져보면 이제 오고 이제 토띠나 양띠나 그런 사람들 이제 위가 많이 안 좋아. 근데 자기 성향에 몰라 그런 저도 이제 손님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부도 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다가 많이 안 좋더라고 보면.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건강 관리를 스스로가 좀 보면 좋은 거죠 보면. 응? 그 닭띠하고 원숭이띠 응? 그런 사람은 풍이 많이 와. 풍이 많이 온다고? 풍.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풍이 많이 온다고 뭐 혈이 막힌다는 거잖아요 이렇게. 특히 닭띠가 조금 그런 게 뭐 중풍이 온다든지 뇌졸중이 온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오니까 그쪽으로다 검사하면 좋은 거고. 이제 돼지띠, 쥐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혈액암,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 골수암, 혈액암, 그 당낭 막 그런 쪽으로 안 좋으니까 이쪽은 그런 무슨 혈관 타고 많이 오더라고 보면 띠 자체가. 그러니까 그런 사람 쥐띠 같은 거, 돼지띠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좀 잘 보면 좋다. 그러니까 건강 관리 하실 때 몰라 조금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. 이런 띠들은 아 내가 무슨 띠인데 그저 좀 조심하면 건강을 그쪽으로 좀 체크를 많이 하면 좋지. 그러니까 그걸 내년에 좀 내가 55세가 넘었다 그리고 이 띠에 걸렸다 그러면 그걸 좀 검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.